TVN 드라마 선제업 점프의 김혜윤의 인기가 치솟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일부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는 김혜윤의 소속사를 방치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반응의 격차는 드라마의 명성이 높아지는데 복잡성을 더합니다. 선제업 앤 점핑은 주연 배우 변우석과 김혜윤이 빛을 발하는 청춘 로맨스로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김혜윤의 치솟는 인기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그녀의 소속사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을 비난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김혜윤은 선제업 앤 점핑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속사의 과실 의혹이 불거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며 팬 커뮤니티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제업 앤 점핑이 TVN에서 연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혜윤과 변우석의 눈부신 활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김혜윤 소속사 측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팬들 사이에서 불만을 낳고 있다. TVN 드라마 선제업 앤 점핑은 김혜윤과 변우석의 열연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호평 속에 김혜윤의 경영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며 팬들은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선제업 앤 점핑의 화려함과 화려함 속에 김혜윤의 매니지먼트 방치 의혹으로 인해 불만의 그림자가 커졌다. 드라마가 관객을 사로잡으면서 김혜윤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팬덤 내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지면서 스타덤과 그 관리의 복잡성이 강조된다. 내러티브를 확장하면 김혜윤의 소속사 내부 역학을 파헤쳐 무시가 인식되는 이유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김혜윤의 급증하는 명성과 이것이 그녀의 경력 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선순위의 충돌이나 이해 부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팬 반응과 그것이 김혜윤과 그녀의 소속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 연예계의 연예인 팬덤과 매니지먼트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